답답한 당신의 연애에 사이다를 날려드립니다. 핫도그TV의 사이다! 오늘의 사연, 사장님을 사랑해요. 어? 어? 저 사랑하면 안 되는데? 네? 저 사랑하다니. 무슨... 어떤 사연인지 대충 아시겠나요? 그러니까 이 약간 금지된 관계, 예를 들어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? 그렇죠, 맞죠. 선생님을 사랑해요는 좀 안 되는데 사장님을 사랑해요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. 진짜? 네. 아! 점점. 안녕하세요, 23살 여자입니다. 얼마 전 개업한 집앞 카페 사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요. 정말 영화에서처럼 첫눈에 반해버렸죠. 사장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. 사장님의 친절한 미소가 영업용 미소인 걸 알면서도 심장이 떨렸어요.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처음 본 이후로 거의 매일 카페에 갔습니다. 덕분에 사장님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. 그러다가 한 달 전 사장님이 카페에서 알바를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하셨고, 저는 속으로 만세를 외치며 설레는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프로 알바러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. 정말 이거 안 좋습니다. 왜 안 좋죠? 카페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? 저 카페 오래 일을 했거든요?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일인데 불순하네요. 저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다 목적이 있어야 알바를 하는 거예요. 목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. 그럼요. 네.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과 더 친해졌어요. 손님이 없을 땐 서로 안마를 해줍니다. 사장님이 이러면 안 돼요. 아니, 그럴 수 있지. 보자고. 네. 설거지도 같이 하면서 연인같이 일했습니다. 이거는 본인 입장이고요, 연인같이 일했다는 건. 저는 고백할 타이밍만 생각하고 있었죠. 그런데 얼마 전 사장님의 나이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저는 많아봤자 서른 초반이라고 생각했는데 41살 돌싱이더라고요. 저랑은 18살 차이입니다. 사장님의 나이를 듣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사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있네요. 어떻게 하면 좋죠? 23살과 41살. 나랑 18살 차이면 몇 살이니? 9살? 근데 이게 남자가 나이 많은 거랑 여자가 나이 많은 거랑 좀 달라요. 그렇죠. 남자가 어리고 여자가 나이 많으면 좀 괜찮은 느낌이 있거든. 괜히 남자가 나이 많으면 시선이 안 좋네. 그 시선이 좀 안 좋지. 남자분은 진짜 그냥 동생처럼, 딸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충분히. 40살이 23살을 여자로서 뭐 안마를 해줬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저는 나이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. 내 포인트가 왜 돌싱인지가 지금 포인트. 도박을 했는지, 때렸는지,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아봐야지. 애가 있는데 나랑 친구야, 학교 동창이야. 이런 조금 문제가 있잖아. 전망치 아버지? 그러면 그건 조금 안 되잖아.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힘든 도중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술에 취한 사장님이었어요. 이 새끼, 이 새끼! 술 때문에 이혼했구만! 사장님은 제게 많이 좋아한다. 하지만 나랑 만나달라는 건 아니다.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. 라고 말씀하시고는 끊어버리시더라고요. 다음날 알바를 갔을 때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. 사장님도 제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? 더욱 힘이 듭니다. 사장님과의 연애 시작해도 되는 거겠죠? 오빠들의 가감 없는 조언 부탁드려요. 그러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. 나이 차이는 진짜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. 저도. 근데 이게 분명히 23살 여자애랑 41살 돌싱은 레벨 차이가 난단 말이야. 이미 호구 잡힌 걸 수도 있어. 나중에 조금 한 6개월 만나다가 카페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말해서 저 확장비 좀 대신 받아달라고 얘기 좀 해줘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너 진짜 인생 똑똑하게 산다. 와, 아니, 대박이다. 모르는 거지, 그거는. 돌싱 41살 남자는 솔직히 인생에 대해서 단맛쓴맛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.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주변의 시선을 자기가 더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주변 사람은 욕하겠지,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계속 던져줘야 돼. 사람이 괜찮다는 전제 하에. 이 사장님 마음도 많이 좋아한다. 하지만 나랑 만나달라는 건 아니다. 만나달라고 할 수 없는 거야, 참아. 이거에는 저거 서브텍스트가 있죠. 하지만 나랑 만나달라는 건 아니다. 네가 만나자고 해달라. 많이 좋아한다. 나는 만나자고 하지 못하니 네가 만나자고 해달라. 좀 이런 거일 수도 있어. 이렇게 너무 순정파로만 갈 필요 없고 많이 좋아하는 척 하고 있다 지금. 하지만 나랑 만나달라는 건 아닌 척 하면서 네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하는 거니 내 마음을 진심인 척 받아들여라. 근데 이 친구 말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? 릴리네어예요. 케찹이들을 보는 내 마음에서는 조금 지금은 풋풋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행복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
고민하는 포인트가 그 사람에 대한 거라면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건 맞는데 주위 시선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마음 가는 대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빨갱입니다.